이제 나머지 한 띠 남으셨죠? 많이 기다리셨어요, 이분. 어, 띠도 무서운데. 어, 정말 오래 기다렸어. 원망은 박감독님한테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예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9년 하반기에 이제 마지막 편에 다가왔네요. 네. 맞아요. 이렇게 딱 두 띠만 남았어요. 아마 이제 매화당 선생님 채널에서 계속 이제 네.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어떤 띠가 남았는지를 아시겠죠. 이 두 띠만 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. 그렇죠. 어, 박감독님 카톡 안 왔어요? 왜 그러냐고 황금손이.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.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또 어떤 띠가 또 먼저 나오느냐. 이번에는 한 개 한 개 이렇게 뽑을까요? 네. 어, 하나하나 뽑아 두 개니까 하나 주시고요. 하나는 제가 뽑아서 볼게요. 예. 자, 짜잔. 왼쪽부터 가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건 이제 내려놓고 제가 볼게요. 자, 봅시다. 자, 이번에 감독님이 하나 뽑으신 게 또 토끼띠시네요. 네, 우리 토끼띠분들. 자, 기해년 후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가고 한결 마음이 가볍고 좀 의욕이 좀 넘치시는 듯해요. 후반기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과 계획한 일들이 또 착착 또 어려움 없이 발전하는 운이라고나 할까? 그동안 또 매화신녀가 또 조상님 전 불이라도 밝히면서 공드리고 제사 잘 또 모시세요 하고 떠들었더니 또 지난 추석에 또 성묘들을 또 잘 다녀오셨나 봐. 조상이 더욱더 조금 보이시네요. 정말 하늘도 또 당신의 뜻을 알아주고 도와주는 형국이시다 보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좋아요. 갈수록 운이 좋아지신답니다. 단 지출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. 재산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듯해요. 미혼자 같은 경우는 또 옛 애인과 다시 재회하고 미래를 또 약속하고 또 그러시다 보니 올겨울은 조금 따뜻해지겠네요.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 좋은데 건강으로 이렇게 둘러를 보자면 비만, 심장병, 뇌졸중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또 음주로 인한 또 후유증이 좀 심각하니까 이것만 좀 주의 바라시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. 자, 이제 나머지 한 띠 남으셨죠? 많이 기다리셨어요, 이분. 볼게요. 자. 범띠분들 오래 기다리셨죠? 자, 범띠분들 주목하시고 참고 잘 하셔갖고 2019년 하반기 마무리를 잘들 하시기 바라며 말씀드려볼게요. 자, 범띠. 자, 후반기에는 또 자꾸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듯합니다. 구직자는 또 일할 기회가 생기시고요. 직장인은 또 승진의 기회도 오고 사업가는 또 그동안 가망없어 보이던 거래계약이 노력하는 끝에 협조자가 생겨서 거래 성취도 맛볼 수 있겠고요. 또 노력하는 끝에 귀인의 도움까지 또 가세하여서 재물운이 서서히 좋아지실 듯해요. 오래 기다린 보람이 계시죠? 애정으로 또 이렇게 들여다보자면요. 또 기혼자는 또 집안에 경사가 있을 듯하고요. 결혼을 앞두신 미혼자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어요. 또 매화신녀가 범띠분들 2019년 또 후반기에 건강 쪽으로 이렇게 둘러보자면은요. 후반기에는 좀 교통사고에 조심들 하시고요. 또 빈혈, 장질환 쪽만 좀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기해년 후반기에는 명예와 경사가 겹치는 한 해이니까 마무리를 또 잘하셔갖고 2020년에는 또 잘 다지셔서 대박들 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떻게 제가 12띠 이렇게 랜덤으로 요번에는 한 번 이렇게 갖고 나와봤어요. 어떻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잘들 참고하셔갖고 좀 마무리도 잘 다지셔갖고요. 좋은 기운 또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도 또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되게 재밌었어요. 아, 그랬어요? 약간 뽑는 게 네.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가는 재미가 약간 좀 시청자분들께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네.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내 띠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띠별 운세를 했을 때 12띠를 나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내 띠가 뒤로 가시는 분들이 항상 불명 불평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봐야 했는데요. 나중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. 그래야지 공평하잖아. 네. 늦게 나온 분은 원망은 박감독님한테. 어쨌거나 나는 이 기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들 이렇게 마무리들 하시라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
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